قد هنا عند الشجرة حتى يعني تكون لهم البركة أو الحظ والنصيب، وهذا هو الشرك، نسأل العافية والسلامة، كما قالوا في ذات أنواط. العمود 하나님의 창조주 알라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자기 어떤 소원을 비는, 건강을 비는, 사업을 비는 이런 문구를 걸어두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행위는 이슬람에서 시르크로 간주합니다. فيكتب ماذا يريد ثم يعقد العقدة ويضعه هنا.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집안에 많은 복이 들어오셔서 돈을 많이 보게 해주셔서 뭐 이렇게 소원 성취를 이렇게 비는 그런 글을 이렇게 걸어두고 있다. هذه شجرة لا تضر ولا تنفع. 이러한 그 나무는 어떠한 우리에게 어떠한 이로움도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البركة لا تطلب إلا من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هذه مخلوقة. بركة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러한 피조물인 나무가 주는 건 아니다.